안녕하세요. 수학의 질감 챌린지 게임입니다. 이 영상은 2023년 7월부터 수학의 질감 채널에서 새롭게 진행이 되는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그 성격과 또 방향성과 또 그것들을 개설하는 제 어떤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진행이 되는 컨텐츠들은 어떤 주기성들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가령 2021년대에는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의 대야 직문수라고 진행했습니다. 직문수 1기가 진행이 된 것처럼 작년 22년도에는 직문수 2기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올해 만약에 시간이 적절히 된다면 그 3기를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똑같고 이미 어떤 레코드들이 남아있지만 혹시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인하셔가지고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양질의 배움의 기회들을 계속 드리는 형태로 그리고 것들이 계속 레코드가 남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가령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이수 연구자 이과생을 위한 수학교식 1기를 이제 마친 것도 내년에 기본적으로 반복하는 형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현재의 채널에 진행되는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 이하 기대 시리즈도 계속 어떤 컨텐츠 자체도 기본적으로 양이 적지 않지만 그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장들을 어떤 제공해 드리는 어떤 취지에서 그래서 어떤 그 수학 공부를 사실 이제 같이 할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디스커션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여러 의미에서 그 좋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그냥 단순히 어떤 수학적으로 센스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배려와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이런 것들을 어떤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그 수학들을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들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채널에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반복되는 성격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반복된 성격이 의미가 생기게끔 6월 달부터 수학의 즐거움 전용 제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동안 한 900여 개의 영상들을 채널에 올려왔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약식으로나마 정리해 가지고 그 자필로 적었던 노트들을 정리해 가지고 그 블로그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어떤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그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깔끔한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그리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레퍼런스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가지고 기존에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이 새롭게 공부하신 분들을 가령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공부의 장들이 이어져 갈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애써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7월부터 개설하고자 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비록 어떤 많은 것들을 직접 이제 그 리딩을 하고 있지만 그 종국에는 어떤 것들을 잘 배우시는 각자의 어떤 분들한테 그런 리딩하는 하면서도 배워지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이제 드려서 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하고자 하시는 공부들을 의미 있게 하시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으로서 좀 의미 있는 성장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장이 되도록 하는데 애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 제 기본적인 어떤 정서는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기서 제가 정의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의 어떤 삶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명확하게 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를 이제 존중하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가 어떤 따뜻함들을 느끼는 어떤 그런 삶이 저한테는 좋은 사람의 어떤 정의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각자가 그 사시는 가운데 그래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인생 중에 혹시나 수학에 대해서 흥미도 있으시고 단지 이제 같이 뭔가 해나갈 그런 커뮤니티들이 어떤 이제 그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이제 어떤 이런 인간으로서 서로 이제 같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같이 성장해가는 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채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새롭게 시작 당장 돌아오는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는 매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시간에 아마 밤 10시 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격주로 그러니까 한 번은 대학원 리만 기약을 진행을 하고 한 번은 대학원 확률론을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업들은 렉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터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대학원 어떤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이 과목들에 대해서 어떤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렉처들을 기본적으로 듣는 성격의 과목들이긴 하지만 이 과목들을 만약에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 다 혼자서 공부해낼 줄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인 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질의 레퍼런스들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레퍼런스를 드릴지는 제가 그 화요일에 돌아온 화요일에 진행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그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수업의 어떤 성격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본인들 각자 나름대로 그 주어져 있는 레퍼런스 및 어떤 범위 및 어떤 문제들에서 공부를 해오시고,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공부를 해온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온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뭐 했으면 이런저런 안 막히는 것들과 어떤 여러 정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해봤고 공부들을 해오면서,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수학적으로 있고 또 어떤 의아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서로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는 것들을 제가 리딩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 기초대수기야 1기와 올해 기초대수기야 2기를 진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원 수업들에 준하는 것들을 할 때에는 당연하지만 각자가 하는 만큼 얻어가는 성격으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비주얼 고주얼 가르쳐주는 렉처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렉처를 할, 어떤 그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에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제 의미 있게 진행이 되는 시점까지가 스터디를 진행하는 시점이고, 만약에 그 하시다가 동기부여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그게 멈춰지게 되면 그 시점이 그 기수의 스터디가 중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한 이제 그두 자릿수 가까운 인원들이 각각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셨. 근데 실제로 몇 명이나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각자가 원하시는 만큼 스터디하시고 얻어가실 부분들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어떤 각각의 어떤 과목들에 있어가지고 뭐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 조건들을 기준들을 명확하게 드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어떤 굴러보시고 고생을 해보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지를 나누시면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고, 또 명확하게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각자가 공부하시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서포트하는 형태로 돕겠다의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헬스 트레이너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르친다기보다는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스터디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 중에서 실제로 스터디하는 시간들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시는 것 자체가 한 가지 니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전 7시에, 주말은 배제하려고 하고요, 평일 중에 매일 7시에 한 3, 40분 정도 게더타운으로 만나가지고 각자 이제 스터디들을 하다가, 근데 게더타운 뭐라고 하나요? 그 서비스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안에서 서로가 이제 사실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화면도 공유할 수가 있고 사실은 보드게임 같은 것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본인들의 이제 시간들을 사용하시다가 줌으로 한 1, 10분, 20분 모여서 그 시간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나누고 헤어지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레코드를 하나로 제가 모아가지고 그냥 매주 하나씩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매주 기본적으로 그냥 조금씩이라도 공부들을 꾸준히 해나갈 그런 장을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런데 자, 7월 달에는 제가 이 장을 방장으로서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 스터디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각자 공부입니다. 근데 수학이랑 관련된 거가 좋겠죠. 네, 수학의 실감 채널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자 공부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것들을 실제로 내가 리딩을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그냥 그 기회들을 계속 들여가면서 운영을 해보면 참그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순수 수학을 공부해온 제가 사실 채널에서 처음 진행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시각화 세미나를 한 적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진 처음 진행해보고자 하는 걸로 수학적 코딩 시간을 매주 목요일 밤 시간에 만들려고 해요.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관련된 코딩들을 각자가 역시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의 성격을 가지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렉처할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제 전문성 그쪽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 비전이나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나 어떤 암호나 이런 어떤 또 양자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학이 굉장히 헤비하게 들어가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어떤 실무 내지 회사에 쓰이는 것들은 사실 수학 자체 지식이라기보다는 좀 전혀 다른 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결들을 일단은 실제로 제가 구현할 수 있게 되고 그 소위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시는 것처럼 제가 만질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는 약간 컴퓨터 비전이랑 관련된 어떤 앱들을 만들고 또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머신 러닝들의 테크닉들도 사실 그 안에 추가를 하고 그 안에 그 이면에 있는 수학들을 제가 구체적인 그 구현 가운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직접 손으로 다 만져보는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현재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기후 변화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그런 것 데이터들을 트래킹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웹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 연희수에서 제가 칼만 필터에 대해서 다룰 때 얘기를 해놓은 얘기들인데 기본적으로 그 기후 변화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급격히 변해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떤 모델들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 수학적 모델 얘기입니다. 그 어떤 주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다 수학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여러 수학들을 배운 입장에서 이것들을 좀 그냥 단순히 순수학 연구로서 논문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신경 쓰는 것들에 대해서 공학 사이드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또 실제로 공학 사이드에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의미 있게 수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수학이 아닌 코딩을 매주 그래도 정기적으로 꾸역꾸역 앉아서 공부해볼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고자 하는 게 수학적 코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적 코딩은 정말 코딩에 대해서 그냥 각자가 해와서 나누는 성격이지만 그 체계들에 대해서는 하면서 갖춰가려고 해요. 잘 정말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 실제로 각자의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배우는 형태로 하고자 하되 거기서 시너지가 날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취하는 형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본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랭귀지는 가령 파이썬 같은 게 있겠지만 실제로 각 어플리케이션 각자 신경 쓰시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언어도 완전히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공통적으로 뭔가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각각들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대한 크레딧들은 각자한테 다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수학적 코딩에는 연구자 입과생을 위한 수학 교실에서 어떤 언급되었던 프로젝트들도 그 안에서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신 분들 대부분이 어떤 CS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어떤 오히려 코딩 사이드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겠는데 이런 걸 예를 들어 연희수에서 얘기했었던 어떤 하이퍼볼릭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스터디가 있는 그냥 전날 혹은 이제 본인 시간 일주일 중에 나실 때 스터디를 하신 것들을 나누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학적으로 드릴 수 있는 피드백들은 최대한 드려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각자한테 크레딧이 귀속되는 것이고 저는 이 어떤 이제 어떤 수학적 코딩이라는 시간에서 나오게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앱이 되었던 어떤 그런 부산물들 있잖아요. 결과물들 혹은 논문이 되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레딧들은 각자한테 다 드릴 거고 적어도 저는 거기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에 침범을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레코드를 남길 거지만 만약에 어떤 그 크레딧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어떤 편집해가지고 어떤 채널에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그 어떤 기본적으로 코딩이랑 관련된 코딩이 실제로 어떤 파일에서 구 정도의 역할이고 근데 그 어떤 코딩이랑 관련된 어떤 수학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각자 실제로 코딩을 해가지고 나누는 성격을 갖는 시간이 매주 목요일 밤에 시작되는 그 수학적 코딩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시간들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하는 만큼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공부할 생각으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나 어떤 프로빌리티나 이런 것들을 수학 사이드에서 정말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학적 코딩도 제가 실제로 배워서 이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여러 창업이나 또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정말로 할수 있게끔 좀 배우는 시간으로서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이런 시간을 잡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본적으로 요 시간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좀 우직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요. 그냥 잘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수학적 코딩 정말로 시작을 했을 때에는 오대 시작할 거는 정말로 그냥 파이썬 그냥 설치나 그 파이썬에 대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어떤 체계인 뭐 위키독에 적혀 있는 것들 그냥 읽어보는 선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그냥 원하는 것들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근데 그것들을 꾸준히 할 사람들을 원합니다. 여기서 꾸준히 하면 정말로 우직하고 꾸준한 의미가 되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조금 간보시다가 나한테 별로 도움 안될 거예요. 그냥 본인의 꾸준히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면 도움이 안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화요일에 스터디하는 대학원 스터디를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만큼밖에 얻어갈 게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꾸준히 우직히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각자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이유들은 여러 의미에서 있는 거지만, 그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들을 함께 그 정기적으로 내고자 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게. 하지만 한번 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들이시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는 있는 그런 성격이 되도록 저도 기본적으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영상에서는 7월부터 진행되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진행되는 컨텐츠들은 그 멤버십 대상자들만 한정해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멤버십 대상자들에게는 그 어떤 커뮤니티 탭에서 멤버십 권한 하에서 매주 업데이트되는 열람할 수 있는 링크들이, 줌 링크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타고 들어오시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영상들이, 최신 영상들은 전혀 그런 권한 없이 어떤 구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채널에서 이제 유익들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벌써 수학의 즐거움 채널을 운영해 온지약 4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이 채널을 제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고,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한테 여러 살아가는 의미들을 부여해주는 점들이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월부터 또 새로운 좋은 분들과 함께 만나서 또 함께 재밌게 공부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